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며칠 비가 더 내린다니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국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연결해서 한 곳 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도 잠겼습니다. 한때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고요. 올림픽대로 잠수교 등 서울 곳곳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뒤에 잠수교는 여전히 잠겨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 다리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지금 잠수교 수위는 7.4m로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는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가로등과 안내 표지판만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지금도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맘때 팔당댐은 초당 4,200톤을 방류했는데요. 오늘은 최대 만 톤 가까운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강 지류인 탄천 대곡교에는 새벽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 서해 만조까지 겹치면서 한강 수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아진 수위에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잠수교 양방향을 포함해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와 상류 아이스는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27곳과 국회 둔치 주차장 등도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빗줄기가 약해졌다고 둔치나 하천 산책로에 내려가는 건 위험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 탄천 공영주차장 CCTV를 보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주차장은 금세 강물로 뒤덮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피하지 못한 고라니 한 마리가 헤엄쳐 대피할 만큼 물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강 상류 방류가 계속되고 있고 내일 새벽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하천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린 곳, 특히 오늘 밤 가장 많이 내릴 곳, 충청 전북 지역입니다. 시간당 많게는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우려되는데요. 범람이 우려되는 곳에 홍수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대전 갑천 만년교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남 기자, 갑천 상황은 괜찮습니까? 네, 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어난 물에 산책로가 잠겼고 가로수도 간신히 머리 부분만 보일 정도입니다.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만년교 지점 수위는 오후 5시 반 기준 4.38m를 기록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곧 홍수경보 기준인 4.5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근 원촌교 지점은 수위가 4.7m를 넘으면서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시는 갑천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 퇴근 시간 교량 통행이 위험할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 두 다리를 이용하는 차들은 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논산천도 비상입니다. 논산대교 수위는 경보 기준인 7.5m를 훌쩍 넘은 8.7m를 넘으며 홍수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대 도로와 주차장이 전면 통제 중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 충남 북부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부터 부여와 논산, 서천 등엔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대전과 세종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많은 비로 대청댐과 보령댐이 일제히 방류량을 늘리면서 댐 하류 지역 수위 상승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람 위험이 큰 만큼 하천변에 접근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만년교에서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번엔 전북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단 하루 동안 군산에 무려 400m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공국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아직도 옵니까? 네, 전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약간 소강 상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대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도 쌓아놨습니다. 한때 이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엔 시간당 54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오후 5시 기준 391.5mm의 일강수량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 곳곳이 침수됐고 옹벽과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이상하게 뭐 부딪히는 소리, 깨지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나서 불안해서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극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충청과 전북에 많게는 400mm 이상, 충북과 경북, 호남에도 최고 3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천범람과 산사태, 지반 붕괴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전라북도는 재해대책본부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비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큰 도내 천변 분치주차장 8개소를 폐쇄한 데 이어 국립공원과 도국립공원 탐방로 133개소, 하천 산책로 30개 노선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계속되는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국에서 산사태, 축대 붕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도 됐는데요. 산사태 때문에 충남 논산에선 두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쓸려 내려온 흙덜미가 건물을 쓸고 지나갔고 집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논산 한 납골 땅에 산사태가 발생해 방문객 4명이 파묻혔다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떨어지더니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듯 하얀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지난 9일 산사태가 발생한 강원 정선군 산의 피암터널 구간이 어제 또 쏟아지는 비를 못 이기고 6,300톤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성 광주고속도로에선 토사가 흘러내려 두 개 차선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전국 곳곳이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도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엔 서울 서대문구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지며 인근에 사는 주민 4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집 앞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집에 못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축대입니다. 커다란 돌로 되어 있어 겉보기엔 튼튼해 보이지만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파여있는 구멍으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자갈과 흙이 흘러내리며 축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산림청은 제주와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반이나 나무가 틀어진다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조짐으로 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반지하초는 또 잠겼습니다. 굵어지는 빗소리를 못 들을까 봐 밖에 우산까지 펴놓고 잤다는데 불안한 주민들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거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물, 바닥에 카펫과 가전제품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에 시간당 최대 24mm의 장대비가 쏟아지자 집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신축 빌라지만 반지하다 보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 새벽 3시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안방문을 여니까 이 바닥이 다 물바다 돼 있는 거예요. 계속 퍼내도 끝없이 물들은 흘러오니까.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2시간 넘게 물을 퍼냈지만 지금도 물이 새어나옵니다. 아직도 거실 바닥에서 빗물이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수건을 대놓으셨는데요. 수건을 짜보니 빗물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은 고양시에서만 4곳. 계속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제가 기초수급자로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사비는 뭐 어디서 또 나서 이사를 가겠습니까?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관악구 주민들도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 굵어지는 빗소리를 미처 못 들을까 문 밖에 우산을 펴놓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비가 또 많이 올까 우산이라도 우선 세워놓은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온가 그 소리도 들리고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왔으면 아마도 힘들었죠.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 양수기까지 동원해보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물이 또 역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이 빗물 터널 짓겠다고 한 게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올해 연말에나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어지럽게 버려진 차량들. 차량 내부는 진흙탕 범벅입니다. 지난해 8월 폭우에 잠겼던 강남역 상황입니다. 강남역 지역이 인근 서초역보다는 12.3m, 역삼역보다는 17.8m 낮은 탓에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는 해결 방안으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40m 깊이의 대형 빗물 저장 시설을 갖춘 서울 양천구처럼 대규모 빗물 터널을 만들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남역 인근 공원에서부터 반포천 초입까지 빗물 터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도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공사 착공은 올해 연말에나 가능합니다. 2027년 말 준공 목표인데 사실상 5년 뒤 여름에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폭우로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던 곳인데요. 빗물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는 장마와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잠기면 어떡하지 하고 빨리 퇴근하고 잠기면 잠긴 대로 냅둬야 되고 또 빨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처럼 되면 안 되죠. 더 심하면 안 되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죠. 대신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 터널과 함께 곳곳에 저류지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남역 인근 서초진흥아파트의 50층 규모 재건축 승인도 지하에 2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설치가 조건으로 내걸렸습니다. 다만 이 역시 빨라야 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병원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이 중단돼 혼란이 컸었는데요. 조금 전 이 노조가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간호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교섭과 현장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질을 빚었던 일부 병원들 진료는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었지만 현장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부담을 느끼고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업은 이틀 만에 일단 끝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급한 항암 치료를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입을 하러 왔다가 이거 못 하고 죽겠어. 수요일부터 해라 했는데 파반다가 안 된대서.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병원에 왔건만 치료 한 번 못 받고 허탕을 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노조와 병원,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다시 제2의 의료 차질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홍수 방지 효과가 있다며 4대 강에 세워졌던 보. 이 문재인 정부 때 별 효과가 없다며 일부 해체를 했죠.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4대 강보 존치를 공식 선언하고 해체된 보 복원 사업에 돌입합니다. 그 첫 조치는 금강의 세종보 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문재인 정부가 내린 4대 강 보해체 결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4대 강 보 원상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4대 강 보해체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나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보를 활용하겠다는 환경부 장관 선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강 보 총 16개 중에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다섯 개 보를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거나 해체와 다름없는 상시 개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결정 과정이 이념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4대강 보 재건의 첫 조치로는 금강의 세종보 재건 사업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가까이 완전 개방된 상태로 방치된 가동보를 다시 세워 물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미 가동보 설치를 위한 정밀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4대강 보를 활용한 새로운 물관리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호남 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며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4대강 보 재건이 공식화될 경우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4대강 보 복원에 맞춰 후속 인사도 준비 중인데요. 환경부에서 4대강을 담당하는 물관리 1급 실장에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인사를 검증 중입니다. 지난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앞장섰던 이 환경부 인사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는 해석입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원 사표를 낸 1급 후속 인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4대강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장을 포함해 세 자리 중 두 자리에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 출신 인사를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1급 인사를 빨리 하라며 전면 쇄신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경부 고위직에 국토부 인사를 중용하려는 건 지난 정권 당시 환경부가 일부 시민단체와 결탁해 4대강 보 해체에 앞장섰다는 불신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온 분도 충분히 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감사원은 다음 주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평가위가 편파적인 기준으로 영산강과 금강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올해 초 김은경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물갈이 인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안보겸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조금씩 오르며 40%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포인트 급락해 32%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래 주간 낙폭으로 가장 큰데요. 지난해에도 딱 한 번 6%포인트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논란과 대통령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이 겹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줬을까요?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요. 다음 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일주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층이 특히나 많이 돌아섰을까? 이념 성향을 뚜렷이 밝히지 않은 이른바 무이념층이 22%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고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도 지지율 급락의 촉진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 전망은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가지 이슈 모두 진행형이라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이슈 탓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불똥이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인 경기 하남과 광주까지 튀었습니다. 서울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을 걸로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5년 뒤 3만 2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 교통대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곳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나들목 예정 부지인데요.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서울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는 상황에선 서울까지 가려면 좁은 도로를 달려 1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지금도 정체가 심한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교통지옥이 불보듯 뻔합니다. 신도시가 돼서 여기 인구가 늘어나면 여긴 마비요. 이것까지 되면 우리 죽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예정됐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30년 넘게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탓에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상선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이렇게... 예. 별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것이 아니고 조속하게 추진을 해줘야지.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이 우려되니 교각 대신 터널로 건설해달라는 의견을 낼 계획이었지만 백지화 선언과 함께 모두 중단됐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뵙고 터널로 가는 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바로 이제 정쟁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사태가 됐거든요.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건설이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상황. 결국 고통은 주민들 몫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함께 지금 폴란드에 있는데 가려진 말이 뭘까요? 편집숍입니다. 김 여사, 폴란드에 가기 전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를 통해 옷가게 앞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영부인 50대의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의 방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자, 방문 사진, 저 사진인데 어디 매장 앞에 서 있어요. 네, 이 하얀 옷을 입은 김 여사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이후 여러 명의 사람들과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 없이 방문했으며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매장이 비싼 옷을 파는 명품 숍이다 이런 글들이 있던데 맞는 겁니까? 여러 브랜드를 일단 모아 파는 편집숍인데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들이 입점돼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구경도 못하냐는 반응부터 평소에 갖고 다녔던 에코백은 보여주기 위한 거였네. 국빈 방문인데 자제하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순방 기간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명품 구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실업급여를 저렇게 불렀다가 또 후폭풍이 거세요. 네,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이 실업급여를 여당이 달콤한 시럽에 비유해 실업급여라고 했었죠. 오늘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저 발언 저희도 보도는 해드렸었거든요. 그죠? 네, 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당수급도 많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면서 개선하겠다고 여당이 꺼냈었죠.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비난하는 여론도 보았습니다. 달콤한 실업급여 배짱이라며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여당 인사들의 저급한 표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여당이 개선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일부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이 좀 문제인 거예요. 네, 실업급여는 구직할 때까지 생계를 돕는 꼭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 모두가 일하기 싫어하는 배짱이인 마냥 그렇게 표현한 건 오해를 살 만하죠. 정부 관계자의 이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 갔다는 이제 추적조사한 근거 있어요? 있어요? 추적조사가 아니고요. 현장에 그러니까 생생한 그러니까 실태를. 실업급여는 근로의욕을 올려서 재취업하라고 지원해주는 건데요. 받는 사람도 주는 국가도 본래 취지를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탕의 대체제로 제로 슈거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발암물질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기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긴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제로 슈거 음료 등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두 기관이 동시에 판정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제암연구소는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술, 담배는 1군 발암 물질,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발암 추정 물질, 아스파탐은 절임 채소와 함께 2B군으로 분류되는데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암 유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바로 이 흰 가루가 아스파탐인데요.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하루 섭취량은 제로 콜라를 기준으로 하루 55캔입니다. 아스파탐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는 건 맞지만 검토 결과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몸무게 1kg당 40mg으로 정한 현행 하루 허용 섭취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허용량 대비 0.12% 수준입니다.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서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에는 그 기준 규격의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는 아스파탐 과다 소비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적정량을 잘 지키면 문제 없다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품업계도 아스파탐 대체제를 찾느라 바쁩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하루 허용치 이내로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도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찝찝한 마음에 더 이상 구매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믿을 수는 없고요.
더 정확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몸에 좋은 대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계는 식약처의 아스파탐 허용 결정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감미료 포비아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유통업계는 우선 자체 브랜드 상품에 사용된 아스파탐을 다른 대체제로 변경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PB 음료와 스낵에 포함된 아스파탐을 대체 원료로 바꾸는 것으로 협력업체와 진행 중입니다. 사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인식을 고려한 겁니다. 막걸리와 과자류 등 아스파탐이 제품에 쓰이는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 발표 전부터 아스파탐을 대신할 감미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영세 막걸리 업체들은 당장 대체제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대체해서 맛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건 업체들이 더 알아서 할 부분이거든요. 아스파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식품업계도 해결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정유정의 최대 관심사는 판사가 이 반성문을 진짜 읽었는지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청록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그란 태안경을 착용한 채 가슴에 강력범을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달았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와는 달리 오늘 법원에선 고개를 꼿꼿이 든 모습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한 정유정.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가 묻는 말에 네, 아니오 같은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앞선 지난 7일 정유정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학교 생활 당시 겪은 어려움 등을 토로했는데 재판부가 반성문을 정말 있는지 계속 의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정유정에게 모든 반성문을 읽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정작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유정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용 반대합니다. 정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구경하던 아이가 운전자가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습니다. 레저를 즐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금물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강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제트스키. 어린아이들이 둔치로 다가가 신기한 듯 지켜봅니다. 일부 제트스키가 구경하는 아이들 쪽으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칩니다. 저기 흥분하는 있는데 봐봐. 그런데 가까이 접근한 한 제트스키가 아이들을 슬쩍 본 뒤 물을 뿜습니다.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아이는 계단까지 날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제트스키 운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평소에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민폐를 끼치는 일부 제트스키 운전자들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험하게 타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여자애들 또 막 태워준다고 하고 다리 난간에 올려놓고.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 레저 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면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둔치에 수상 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수상 안전 부표를 설치하고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계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옆 나라 폴란드를 방문해 재건 사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총 66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참여가 눈앞에 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폴란드 기업인들과 별도 자리를 만들며 우리 기업 참여에 힘을 실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200억 불, 우리 돈 25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받은 데 이어 민간 기업과 함께 66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참여가 눈앞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최대 2천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앞다퉈 우크라이나 땅을 찾아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중 외교 수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만남이라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훈풍의 물꼬를 틀지 관심인데요. 자카르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희 기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30분으로 예정된 한중 양자회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담은 1분이라도 아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복원 의지를 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장관은 왕 의원에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 측이 역할을 해달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아세안 회의에 북한 인사도 왔거든요. 북측 수석대표 안광일 대사, 혹시 이다희 기자도 현장에서 봤습니까? 네, 안 대사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제가 서 있는 이곳 정문이 아닌 다른 입구를 통해 입장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북한 무력 도발에 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세안에서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의 외무상이 오기로 되었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의 규탄 메시지에 네, 아세안 국가들의 규탄 메시지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제 만찬에서도 안 대사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 중 박진 장관과의 조우도 기대됐는데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보복 관광이라 할 정도로 최근 유럽 여행 정말 많이 갑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왔던 여행 욕구를 분출하는 관광객들은 즐겁겠지만 그 관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달갑지만 않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 앞. 입구 앞 바닥은 물론이고 분수대 앞에서도 관광객들이 입장 순번을 기다립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티켓을 손에 넣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이곳 박물관 앞에는 관람객들이 몰려 혼잡합니다. 박물관 측은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하루 방문객 인원을 4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거리가 알록달록해 온라인 SNS에서 인기가 높은 파리 크레미우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몰려 지역 주민들이 불편에 호소합니다. Par exemple au niveau du bruit, surtout dans le matin, dans la matinée, vraiment on entend que du bruit parce que beaucoup de personnes viennent prendre des photos.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보다 못한 지자체가
최근 관광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1분기 프랑스 호텔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동안 참았던 여행을 하려는 이른바 보복 관광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관광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서 마찰이 빚어지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프랑스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 제한 정책은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인 스위스 이젤발트에는 인증샷을 찍으려는 K-드라마 팬들이 몰리자 최근 지자체에서 우리 돈 약 7,000원에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 마을 포르토피노에서도 석 달 전부터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our cause de dégradation, pour cause qu'il ne va pas accueillir beaucoup de place, donc ça va être compliqué, mais ça va continuer.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루는 거리두기에 익숙해진 관광객들이 한적한 관광지가 아닌 북적거리는 유명 관광지에 몰려 전문가들의 예상을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기업의 수장인 이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극물 암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라면 먹는 걸 조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핀란드로 건너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최근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생사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I were he, I'd be careful what I ate. I'd be keep my eye on my menu. I don't think any of us know for certain what the future of Prigozhin is in Russia.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3년 전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지 3주가 지났지만 프리고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반란 실패 후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로 향한다고 밝혔지만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그가 러시아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변에 대한 소문도 무성합니다. 프리고진이 수년간 위암 치료를 받아왔고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고 단언하자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켓 достаточно даль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Ну, что да, они ущерб наносят, но ничего критического. 또 외국산 탱크를 우선 공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을 견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폭우에 고속도로가 끊어지고 이재민만 2만 명이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산산조각난 돌을 움직여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폭우로 고속도로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려 버린 겁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시민들은 사진을 찍기까지 합니다. 거대한 폭포처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다리에서 물이 넘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사람들이 갇히는가 하면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 남성이 잔해 더미에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구조대가 몇 시간을 파내 가까스로 구조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곳곳이 파손됐고 전복된 차량도 보입니다. 도로도 무너져 내려 어디가 도로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2만 3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주말에도 강력한 장맛비가 계속됩니다. 비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집중될 텐데요. 충청과 전북 쪽으로 온 심하게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의 강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호남에 최고 400mm 이상, 경북 북부로는 많게는 300mm 이상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150mm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바람도 문제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 28도에 그치는 등 내륙의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제주에는 최고 33도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비를 자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강 보를 존치 또 복원할 거라고 합니다. 이 강의 보를 만드는 이유, 홍수 피해를 막고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죠. 이 명백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땐 홍수 예방도 안 되고 경제성도 없다면서 해체 결정을 내리더니 이 정권이 바뀌자 그때 결정이 불합리했다며 다시 복원한다는데요. 하도 자주 바뀌니 국민은 헷갈립니다. 4대 강보 사업 감사원 감사만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그러려면 정치 빼고 과학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4대강 정치 종지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